이번에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써서 설명드렸던 것만 가지고는 현장감이 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그 운동 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장면을 찍어 온게 있습니다.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조금 더 현장감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러니까 뭐 파3, 뭐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비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다음에 오비 식별 말뚝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끝에 볼마크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여기가 티박스. 예. 매홀 첫 샷을 하는 장소고요. 여기는 지금 홀컵까지 약 50m 정도 되는 파3, 그러니까 세번 만에 넣는 걸 기준으로 하는 홀입니다. 그래서 전체 길이는 약 50m 정도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첫 샷을 하게 됩니다. 첫 샷을 하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말뚝이 보여요. 이런 말뚝이 보이죠? 이런 말뚝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빨간 말뚝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선들이 이렇게 보이죠? 여기 오비 라인입니다. 요 선을 넘어가면 오비인데 이 빨간 말뚝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홀컵하고 원 방향에 있는 데는 사실은 인플레이 구역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요 빨간 말뚝을 넘어서 이렇게 공이 나가는 거는 페어웨이 오비 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두 클럽 이내에서 팔을 벌리고 서서 수직으로 서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을 다시 놓고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식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그린 주변에 왔죠. 요 그린 주변에 오면 이게 녹색 말뚝이 보입니다. 그쵸? 요 녹색 말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쪽은 그린 오비 구역이고 여기는 페어웨이 오비 구역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나간 공은 이 라인으로부터 두 클럽 이내 홀컵과 가깝지 않은 곳에 놓게 되고요. 이 말뚝을 기준으로 해서 벗어난 공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 주변 적색 마킹이 있는 곳에서 경기를 재개하게 되는데 그 적색 마킹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말뚝이 돼 있죠? 말뚝이 돼 있고 가다 보면 이런 표시. 지금 여기는 이제 칠한 지가 좀 됐겠죠? 이렇게 그린 주변에 적색 마킹이 있는 곳에서 볼을 놓고 재개를 하게 됩니다. 이게 몇개 돼요? 몇개 돼요? 그러니까 공이 나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그것에 놓게 하면 되고요. 다음 홀, 또 다른 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일 첫 티샷을 하고 가다 보면 여기 오비 말뚝이 보이죠? 자, 그리고 이제 세컨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세컨 지점에서부터 여기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여기 이제 오비 라인이 있고요. 세컨 하고 그 다음 샷 하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이 녹색 말뚝이 보이죠? 이 녹색 말뚝이 보이고 이 녹색 말뚝을 기준으로 그린 오비, 예, 페어웨이 오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또 다음 홀이고요. 이번에는 자, 제공 마크 하겠습니다. 볼마크 뒤에서 볼마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. 이쪽이 지금 이제 홀컵 쪽이고, 예, 이쪽이 홀컵 쪽이죠. 그래서 공 뒤에다가 방금 마크를 한걸 보여드렸고요. 이제 뒤에 동반자분들이 공을 치시는 겁니다. 그렇죠? 한분 치셨고요. 다음 또한분 치시고, 이 공이 이제 여기서 맞게 되면 설명드린 대로 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원래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킹을 한 겁니다. 이렇게 이건 보면 너무한 거안 됩니다. 아니냐고? 이거는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고요. 이렇게 가까이 와우! 바로 붙이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볼마크를 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, 볼마크 방법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룰을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현장 화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건강한.